궁금한 공부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UAFX 드림65 리버브 앰플리파이어의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드림65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이 소리도 좋고 녹음실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사용법도 까다로운 것 같고 혹은 뭐 집에서 녹음도 안 하고 뭐 공연장에서도 안 쓰고 집에서 그냥 연습용 앰프에다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도 되느냐 페달처럼 써도 되느냐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아니면 뭐 믹서가 준비되어 있는 환경 아니면 드림65를 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본인께서 이제 각자 개개인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 연습용 앰프라든가 그쵸? 이런 걸로 이제 그 구비를 하시고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좋은 장비를 한번 싸서 써보고 싶은데 내가 이걸 사서 쓰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모니터 스피커 아니면 혹은 뭐 그걸 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페달처럼 그냥 드라이브 페달이나 뭐 벤슨 프리 이런 것처럼은 못 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 받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 약간 답변적인 컨텐츠입니다. 저희도 뭐 사실 네,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페달 형식으로 드림65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 자체를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영상이고 이 드림65에는 캐비닛 심을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얘를 아래로 계속 내리면 캐비닛 심율이 꺼져요. 그죠? 예, 꺼지기 때문에 프리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상태를 저희가 오렌지의 TR 앰프 30W 네. TR 앰프에 연결을 해서 그냥 TR 앰프 사운드와 드림65를 페달로 밟았을 때 사운드의 변화들을 들려드리면서 활용법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렌지 예, 지금 크러쉬 30RT 앰프를 밑에다 설치를 해놨고요. 네네. 요 클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TR 앰프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림65를 캐비닛 시뮬이 꺼진 상태로 바로 아웃풋을 앰프 라인 그죠. 인풋에다가 꽂은 상태고요. 페달처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음색의 변화도 있고요. 네, 먹먹하던 소리가 확 좀 차죠.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간감도 분명히 더 생기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 배음도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상태에서 리버브를 한번 켜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제 갑자기 이제 프리가 달린 리버브 페달이 됐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다음은 비브라토. 네. 비브라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lt로 돌린 다음에 좋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비브라토 페달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요. 리드 모드로 돌려서 네.
일종의 크런치한 사운드를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 볼륨을 좀 올려서 네. 요 정도만 올려볼게요. 약간 이제 크런치해지면서 앰프 약간 자글자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디텍스 네. 공간이 지금 여기는 울리는데 네. 모르겠어요. 타고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울리면서 되게 지글지글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상태에서 크랭크업을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모드로 바꾸고 한 9시? 11시? 예, 네, 그 정도만 이래볼까요? 적어볼까요? 한참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 앰프 라이브러리 할때 이제 풀 크랭크업 그렇죠. 사운드가 이제 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공연장에서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에 인풋에다가 다이렉트로 꽂게 되면 드림65의 풀이와 진공관 앰프의 풀이가 부딪히기 때문에 예, 충돌하죠. 충돌을 하기 때문에 진공관 앰프에 사용을 하실 때는 뒤에 리턴 쪽으로 연결을 하셔서 페달처럼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뭐 충돌이 일어난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그 정말 듣기 힘든 소리가 그쵸.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고장 나나요? 아닙니다. 그 고장 나는 게 아니고요. 그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간이 다돼 있는 음식에 맞아요. 간장을 또 뿌리는. 간장을 또 뿌려서 그 엄청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프리와 프리가 만나야 됐을 때 충돌한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음역대가 다 고중폭이 돼서 굉장히 귀가 아픈 소리가 그러니까 연주할 수 없는 소리가 난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뭐 충돌 고장 나나요? 아니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네, 그 음식 비유가 굉장히 좋았던 게 만약에 이 친구를 다이렉트로 인풋에다 꽂았을 때는 간이 다돼 있는 음식에 간장을 뿌리는 거고요. 이 친구를 리턴으로 돌려서 쓰게 되면 간이 다돼 있는 음식을 먹기 좋은 그릇에다가 옮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네. 것 같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호흡이 그래서 다르네요. 뭐 저희도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좀 놓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드라이브 페달을 물려서 쓰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이제 실제로 매장에서 한번 제가 그냥 매장에 잠깐 대기하고 있을 맞아, 때 맞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차 싶었어요.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는 것들을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구나라는 그쵸, 걸좀 간과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질문하셔서 해보는 콘텐츠지만 네. 이왕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공연장에서 리턴으로 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뭐 환경이 안 됐을 시에 이 지금 연습용 앰프잖아요. 그요 정도를 이제 즐기실 수 그쵸. 있고 이런 소리가 개선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00% 활용하시려면 그냥 공연장 가서도 그냥 DI에 직접 꽂으시거나 뭐 라인으로 다이렉트 연결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팩탐에서는 드립 65의 기능적인 부분을 다뤄봤었고, 렉탐에서는 페달형 앰프로서 녹음 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렸다면, 요번 이 풀가 시간에는 페달 그 자체로서 조금 성능이 어떤가를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용법이 존재하는 이 페달형 앰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드림65 꼭 한번 만나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